끊임없이 발전하는 기술에 맞춰 매년 새로운 장비가 등장합니다. 그에 따라 구형 장비는 효용성을 잃고 폐기의 수순을 밟게 되는데요. 오늘의 극찬기업은 폐기 위기에 놓인 반도체 장비의 수명을 늘리는 곳이랍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오늘의 극찬기업. 역대급 큰 규모의 사옥을 자랑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극찬기업에서 나왔는데요. 네. 회사 엄청 커요. 네, 규모가 상당합니다. 이쪽에 팬더 가죽도 있고요. 안에 들어가 보시면 더 놀라운 게 많습니다. 가보시죠. 팀장님을 따라 회사로 들어가 보니 탁 트인 로비가 눈에 띕니다. 여기 정말 반도체 회사가 맞나요? 영화사 아니고요. 사장님, 여기 혹시 영화 만드는 회사는 아니죠?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회사는 아니고요. 반도체 레가시 장비와 파츠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반도체 레가시 장비를 소싱하고 그걸 수리해서 리펍하고 판매도 하고 컨설팅까지 같이 하는 회사고요.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가시죠. 피디님, 오늘 다리 좀 아프시겠는데요? 팀장님이 안내한 곳에 들어서자 넓은 공간을 가득 채운 반도체 장비가 보입니다. 맞네요. 여기 장비가 너무 많아요. 네, 저희가 1,500대 정도 장비를 2만 평이라는 규모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항원항습 전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온습도 관리랑 청정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반도체 장비는 미세한 장비다 보니까 그렇게 관리하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거 한 개당 얼마 정도? 이거는 회사 대입이라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 새 장비 기준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억까지 가는 장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가의 장비가 무려 1,500대! 이렇게 많은 장비를 대체 어떻게 다 파는 거예요? 저희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도 운영 중인데요. 반도체 레가시 장비의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장비의 수량이랑 정보를 올리면 회원들이 오셔가지고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주문 들어오면 이 상태로 다 나가는 거예요? 네, 대부분은 에지즈 조건으로 나가게 됩니다. 예. 에지즈 조건이요? 에지즈 조건이라는 거는 들어온 그대로 나가는 조건을 에지즈 조건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고객이 원할 때는 밑에 내려가서 수리나 리펍 같은 경우를 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밑에 내려가시면 필립이 아마 소개해드릴 겁니다. 지금 이동한 곳은 철저한 청정도 관리가 생명이라는데요. 먼지 한 톨도 용납할 수 없다는 이곳. 에어 샤워까지 끝내야 입장이 가능하답니다. 장장님,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거쳐야 단물이 많은 걸까요? 이곳은 우리 회사의 핵심 공간인 클린룸입니다. 한번 보시죠. 클린룸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를 만들기 위해 갖춰야 하는 공간. 근데 왜 이런 곳이 있는 거예요? 장비를 구매하려고 하는 엔드유저 입장에서는 장비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요. 또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 장비 파워온 데몬스트레이션 방식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장비의 전원을 켜서 장비의 성능을 평가한 이후에 그걸 고객과 공유하고 그래서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장비를 구동시키는 건 정말 특별한 서비스랍니다. 소비되는 전력량 때문인데요. 장비 하나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전력은 30가구가 한 달 동안 사용하는 양과 비슷한 수준. 때문에 반도체를 생산하거나 장비를 직접 제작하는 곳 이외에는 장비를 가동할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답니다. 이 정도면 특별한 서비스 맞는 것 같죠? 극찬기업이 자랑하는 공간,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여기는 어떤 공간이에요? 이것도 데모룸인데요. 이곳은 저희들이 자랑하는 리퍼비시를 하는 공간입니다. 리퍼비시는 고객이 요청하는 사양에 따라서 장비를 수리, 개조, 또 부품의 교체, 세정 또는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서 고객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상태에서 납품하는 서비스를 이야기합니다. 극찬기업은 품질관리, 수리, 업그레이드 등 고객맞춤 솔루션으로 반도체 중고장비 시장을 선도해왔는데요. 2000년 설립 이후 약 6천여 개의 기업과 6만 대 이상의 장비를 거래하며 생긴 목표가 있답니다. 저희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솔루션들을 다 결합하고 인테그레이션해서
레가시 반도체 생태계가 지속 가능할 수 있게 앞으로 30년, 40년 지속 가능할 수 있게 글로벌한 플랫폼을 만들어 가서 끊김없는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언제든 어디든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오래된 장비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극찬기업의 당찬 행보,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